먼저 머신 뒤쪽에 있는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해요. 영상에 물이 좀 있지만 좀더 채워볼게요. 식수를 넣어주세요. 다시 뒤에 잘 꽂아주세요. 뚜껑을 열어주세요. 캡슐을 넣어줍니다. 뚜껑을 닫아주세요. 양쪽 컵 모양 버튼에 깜빡임이 없을 때 원하는 컵 모양에 맞춰 눌러주면 됩니다. 컵을 올려놓은 뒤 버튼을 눌러 커피를 추출합니다. 다 사용한 캡슐은 뚜껑을 열면 캡슐이 통안으로 떨어져요. 빼주시면 됩니다. 큰 컵은 위에 있는 컵받침을 올리고 머신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.